예, 안녕하세요. 이발사 김강백입니다. 네, 올해 네. 나이 53이고요. 20년 넘게 그 쌍문동에서 꽃동네 이발관이라는 그 이발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요즘에 그 손님들이 많이 안 찾아오는데요. 남자분들도 다 미용실을 많이 이용해서 많이 어렵다고 네, 하셨는데 네, 우리에게는 네. 이발소가 그 당시에는 사랑방 역할이죠. 네, 추억이죠. 저는요 어렸을 때요 김강도씨 저 어렸을 때는 그 빨래판 올려놓고 올려놓고 하는데 네. 그 바 무슨 깡 그 이발기계로 겨울에 그냥 딱 되는 분이 있으면은 네. 오싹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친절한 이발사께서는 그 옆에 난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난로에 살짝 데펴서 깎아주는 것도 있고 난로에 데핀 다음에 네. 뜨거울까봐 허허 부는 아저씨도 있어요.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신문지로 소독을 해서 해주는 아저씨도 있어요. 그랬어요? 불 붙여가지고 동료마다 틀구나. 예, 신문지로. 근데 그 난로 보면은 그 우리 어르신들 그 당시 우리 어릴 때니까 면도하기 위해서 그 면도 그냥 솔 면도 솔로 그냥 그 막 거품이 네. 막 묻어 있는 그 난로. 그렇죠. 한쪽에나 기다려보서 가죽공 같은 거 있었고요. 네. 날 세우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이발소 하면은 그리고 풍경이 딱 그려져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또 아니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리고 그 예. 이발소에 걸려있던 사진이 큰 엄마 돼지 가슴에 새끼 돼지 14마리까지. 네. 그걸 보고 내가 자랐죠.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발소 그림. 그랬었어요? 맞아요. 지금 그 미술 전공하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발소 그림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김강도 씨가 그날 갖고 나오셨는데 그 붓글씨 서예를 잘하시고요 초대 작가십니다. 어떻게 그 서예를 하게 되셨어요?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저 손님이 없을 때 손님이 네. 없어서 심심하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날 우리가 좀 많이 좀 어렵지만 20년째 그 쌍무동에서 뭐 집집마다 다 알고 있고 출장 이발도 해주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들도 남자들이 좀 찾아줘야 되는데 언제 가보시고 안 가보셨어요? 이영식 씨는 이발소에. 글쎄 저는 이 아침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연탄가스 냄새나가지고. 주로 이발소는 아침에 연탄 갈거든요. 맞아요. 아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중학교. 그리고 그저 이발기계가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이렇게 뜯는 거 예, 예, 예. 가끔 뜯기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쫙 밀고 툭툭 털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다가 저 머리에다가 물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거 맞아요. 함석으로 만들었죠. 예, 예. 철판으로. 예. 지금은 플라스틱이고 물 뿌리게. 지금 우리는 꽃밭에다가 물 주지만 맞아요. 그걸로 감던 추억도 생각나고 그 아저씨 나 머리 깎던 그 아저씨가 지금 살아계신지 아주 그것도 궁금합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예. 맞아요. 그때는 그 지금처럼 뭐 온수가 뭐 수도에서 나오는 때가 아니라서 늘 난로에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배합을 잘해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은 너무 뜨겁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동네 남자들만 이발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단발머리 어린 애기 1학년 여자애들도 와가지고 밑에 머리를 다 잘랐어요. 요즘은 없죠. 요즘은 없죠. 그 예전에는 단발머리 할 때. 단발머리 자를 때 일률적으로. 김광수 씨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발소 가면 굉장히 줄을 많이 섰었어요. 오래 기다렸었어요. 그렇죠. 명절 때는 뭐 엄청 났었죠. 그런데 좀 많이 안타까운 요즘에 또 어떠세요? 한 몇 분 정도 오세요? 밥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죠 지금. 오늘 식사하셨다며요. 예. 그 보통 가장 적게 올 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한 명도 안 할 때도 있죠.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러면? 어렵죠. 그래도 그 이발소 뭐 본인 건물이세요? 아니죠. 새로 하는. 그럼 새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몇십 년을 이렇게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워요, 사실상. 하여튼 뭐 요즘 너무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그 힘들다. 이 말 자체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게 바꿔졌으면 참 좋겠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 보고 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모든 게 처음서부터 나중에 잠자기 전에는 졸려 죽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이 돼도 희망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우리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일일 예산할 때도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해보세요. 우리 이발소에 대해서. 이제 그 미용실도 이제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이발소하고 오빠 동생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서로가 이발소도 또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오래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저 학생들도 조금씩 찾아주고 또 미용실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 남학생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예. 이발소만 이용하기. 법적으로. 대학교 들어가서 미용실 가기. 왜냐면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 미용실 가서 헤어커트 하면 보통 2만 원도 주고 그렇죠. 더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김재기 라서 이발소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동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예. 7천 원에서 만 원 정도. 정확하시네. 예. 7천 원이시죠. 예, 예, 예. 7천 원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활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남자는 무조건 이발소를 이용해라. 이렇게 좀 이영 씨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전까지는 네. 이발소를 법적으로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졸업 안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나 저보고 환자라고 그러겠죠. 네. 하여튼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김강덕 씨 희망을 가지시고 뭐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입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네. 또 오신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발관하고 미장원에서 머리 커트하는 게 이제 방식이 다른 모양이다 이거죠. 혹시 그 미장원을 선호하는 게 우리 꼭 이발소 가면은 그 기계를 대면서 잘라야 되고 가위로 좀 이렇게 좀 모양을 잘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쪽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유행이죠. 일종의 유행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시기가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희망을 가지셨죠. 아, 그럼요. 그, 저기, 저. 복고 풍을 찾고 원하는 그 세대도 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미용실이 계속 간다는 것도 보장도 없고. 그렇죠. 또 이 유행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또 하고 네. 인정을 해야 돼요. 혹시 맞아요. 너무 미용실이 비용이 비싸니까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하면 복고풍으로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어차피 미용실하고 이발관 거기는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감고 나와야 되는데. 예. 샴푸에서 거품이 안 나면 그거 머리 못 감죠.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입니다. 그런데 평생 흙만 파고 사실 것 같았던 아버지도 어느 날 벽돌 공장 잡으로 나서더군요. 어느 날 나는 일감이 떨어질 새라 전화기를 들고 벽돌 공장 사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참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실 성정을 지닌 분이 아니었습니다. 없이 살아도 남 앞에 평생 곱슬거리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결국은 고개를 수그리며 자신을 낮춘 건 분명히 집안 형편도 모르고 대학에 붙어버린 형과 철부지 제 탓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 나이가 되보니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굴해질 때가 많습니다. 식구들을 불모로 잡혔다는 핑계로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이 상할 때마다 훌쩍 튕겨 나가고픈 마음 꾹꾹 처박아 넣었을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젠 허리를 못 쓰고 시골 아랫목에 누워 계십니다. 녹슬고 구부러진 그 못. 그 한 몸에 온 식구가 무거운 겨울 외투처럼 매달려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골집 아버지를 뵙고 돌아오는 길 제 가슴에 대못 하나 아프게 박혔습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 잘 들었습니다. 꼭 제 같습니다. 물과 불은 원래 상극인데 물이 작으면 불이 물이 없어져 버리고 불이 많으면은 물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 저기 저 가마솥 같은 그 하나가 있으면은 서로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맛을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만내는 그 가마솥 같은 그런 인생으로 생각을 바꿔가면서 이럴 때 가까운 이발소에 가셔가지고 이발을 하고 예. 또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발소 예. 아저씨 때문에.